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김포에 위치한 바로 몬스터리움에 왔는데요. 자 이곳은요 제가 저번에 거드테일을 입양받았던 곳이기도 하지만 이제 시즌2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겸사겸사 이 안에는 굉장히 독특하고 이름 걸맞게 괴물같이 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볼 겁니다. 근데 진짜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이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전시되어 있는 공간, 좀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서 들어가면 깜짝 놀랄만한 생물들이 많고요. 여기 딱 카페인데 또 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계시네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장을 해볼게요. 와 오 안녕하세요. 아 맞아요. 자 한 명 왔어요. 와 진짜 여러분 다 들어오자마자 느낀 건데 우선 웅장하네요. 입구부터가 기대가 됩니다. 진짜 대박이다. 지금 진짜 자연처럼 이렇게 딱 보면 안 돼. 우와 이게 뭐람. 자 여러분들 오 뭐야 이거 진짜 비주얼 끝내준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오 이게 피라로코까지. 여러분들 그 페루의 최강 물고기 피라로코입니다. 이건 지금 좀 작아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피라로코가 한 50마리인데 네. 피라로코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는 애들 중에 가장 작은 애들 20마리만 넣어놓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네. 와 근데 진짜 여기 신기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얘 그거 아닌가요? 얘 그 갑옷맥인가? 네 투구 이제 도라스라는 종류인데 옥시도라스가 돼요. 그냥 패배에 사는 어종이고 머리에 이제 갑옷을 투구를 쓴 듯한 딱딱한 골격을 가진 맥입니다. 와 진짜 엄청 크다. 이게 실제로 봐야 되는데 이게 영상에 안 담기거든요.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저렇게 세 줄 있는 네네. 저 아이가 이 친구 같은데 네. 혹시 이 친구는 뭐예요? 아이스파 테멘시스라는 종류고요. 네. 테멘시스는 그 아이스파 종류 중에서 가장 커지는 대형종입니다. 와 얘 지금 다 성질 있고 좀 크고 힘있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 자연에 이 친구 있으면 엄청나게 성질 싸나 것 같은데. 네, 이수조가 저희가 이제 네. 담수어 중에서도 아마존을 약간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꾸몄어요. 아~ 아마존에서는 뭔가 크고 진짜 몬스터리움에 걸맞는 그런 대형 어종들을 여기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기 레드케일 캣피시. 그렇죠. 네. 얘는 이제 좀 색깔이 좀 하얀데? 네, 플래티넘입니다. 와 역시 플래티넘. 여기는 뭐 평범한 애는 잘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와 이거 제 주먹 쏙 들어가겠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입구부터 우선 볼거리가 많았고 자 우선은 여기 파충류도 전시가 많이 되어 있지만 우선은 물고기 위주로 뭐야? 방사거북이도 있습니다. 오 방사거북이다. 이야 이 방사거북이는 놓칠 수 없어서 잠시 들어와서 촬영을 하는데요. 사이즈도 꽤나 많이 커지는 종이거든요. 지금 등에 무늬가 방사무늬여가지고 방사거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이오레 생겼습니다. 피규어 같죠? 어? 얘 그거 아닌가요? 가비안? 징기스칸이라는 어종입니다. 아 징기스칸. 징기스칸은 숏바디인 체형을 가지고 있고요. 동물동물은 아기상어 모양을 닮아서 더 인기가 많고 더 귀엽답니다. 네. 어? 근데 저기 뒤에 있는 맥이는 제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어? 어? 이거 이, 어? 이거 이름 뭐죠? 저 이거 촬영해서 플래티넘 레드테일 캣피시. 아 플래티넘이구나. 네. 여러분 이 친구는 저랑 기념적으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친구를 푸른 상어님에게 선물을 받아서 사채가 있어서 선물을 받아서 미럼에게 줬다가 인기 급상승 1위에 간 적이 있었던 바로 그 저랑 인연이 있는 친구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게 진짜 괴물이죠 여러분. 아 여러분 진짜 이쁘면서도 매력이 넘치면서도 포스가 있는 이 엘리게이터인데 플래티넘이라 해서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순백색인데 지금 조명 때문에 살짝 이렇게 좀 보라색 느낌이 나지만 실제로 보면 엄청 순백색이고요. 이빨이 악어 닮아서 엘리게이터가 하잖아요. 와 얘네 혹시 좀 그렇지만 한 마리 분양 가격을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 대표님이 이 어종을 맨 처음에 보시고 이런 동물을 이런 물고기 좋아하셨는데 네. 그때가 2014년도 뭐 이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중반대를 주고 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은 네. 차 한 대 값 정도 되겠네요. 가격을 떠나서
이렇게 큰 애들이 국내에 별로 없을 거예요. 아, 굉장히 네. 희소하겠구나. 네. 이게 녀석은 배에 알이 가득 차가지고 알도 몇 번 쏟아냈어요. 근데 부화하면은 저희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부화까지 다 그냥 버리긴 했는데 알도 쏟아내고 있을 정도로 어른 많이 잤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예전에 하우스 때부터는 훨씬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의 네. 전시장인데요. 플래티넘 버터플라이 코이. 네, 맞습니다. 나비를 닮은 잉어입니다. 자,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저는 그냥 우리나라 토종 잉어 보면은 그냥 다 똑같이 생겼는데 네. 이런 것도 개량을 해서 이런 식으로 품종을 만든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어이구야. 이것도 참 특이한데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얘네가 인디언 나이프라는 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친구가 모르겠네요. 목포의 개념은 아니고 색상이 약간 다른 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뭐야? 우리나라 붕어다. 이거는 이제 태국에 쪽에 사는 붕어인데 이제 골든벨리 바브라는 녀석이에요. 네, 이 친구는 뭐 사실 그게 귀한 어종은 아닌데 네. 오랫동안 키우면서 정이 많이 든 어종이에요. 와, 그리고 귀여운 황금자라. 황금자라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 저 보시면 기도하십시오. 알비노죠? 와, 구라미. 네. 자이언트 구라미 짱 크다. 네. 이 자이언트 구라미도 네. 하얀 된 녀석을 저희가 데리고 뭐 한 마리는. 저 궁금한데 보통 구라미 하면은 폐업을 어느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 친구들도 폐업을 하나요? 네, 가끔씩 올라와서 이렇게 공기를 조금 하고 내려가고 하고 그래요. 와, 여러분들 진짜 크죠? 작아 보이죠? 여기는 바로 몬터리움입니다. 그리고 네. 아로하나. 그렇죠. 부의 상징.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가 있다고 네, 하던데. 네. 화교권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제 이거는 호우라고 그러는데 이 어종은 이제 장수를 이제 지켜주고 그런 네. 거를 기념하는 어종으로 이제 많이 키우죠. 야, 여러분들. 오, 1억 3천만 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대요. 살아있는 화석. 자. 우와. 뭐야, 왜 돌돔이야? 네, 돌돔, 줄돔 뭐 많이 있긴 한데 장난입니다. 사실 얘네들이 엄청 귀하네요. 얘네들은 그냥 살아있는 전설이 돼가고 있는 그런 어종입니다. 태국에서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보호를 받고 있어요. 국내에도 이제는 한 15마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네. 이 친구의 이름은 뭔가요? 샴타이거라고 해요. 아, 네. 굉장히 귀한 친구구나. 미안하다, 난 그냥 장난친 거야. 돌돔 아니야. 여러분, 다 참고로 민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아는데 오스카라고 하는 맞습니다. 민물 어종이에요. 네. 멋있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는 와, 난주인가요 얘네? 오란다? 네, 오란다라고 그래요. 네. 야, 얘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 호주 페어라고 아시죠? 귀여운 호주 페어들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가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고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친구들입니다. 얼굴이 참 귀엽죠? 네. 오, 이거 진짜 옆에 있는 장식부터 해가지고 네, 그 옆에 있는 것도 다 골동품들이에요. 도자기 하나에 막 천만 원씩 하는. 네? 이 친구가 제일 귀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이 친구는 바로 돼지코 거북이라고 네. 하는 친구입니다. 와, 혹시 이 친구 네. 굉장히 귀한 걸로 아는데 사이테스 네. 이걸로 아닌가요? 돼 있죠. 아, 그리고 이거로. 예, 얘는 거기다 플래티늄이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전시돼 있죠. 여러분들 사이테스라는 국제 멸종 위기 동물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이테스 가입 국가라서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요. 뭐야? 상어 있네. 네. 이야. 아쿠아리움의 꽃은 사실 상어죠. 아 이거 네. 이 상어는 제가 좀 잘 아는 상어인데 이제 좀 순하면서도 네. 이제 많이 사육을 하시는 상어 블랙딥 샤크라고. 네, 맞아요. 야. 가장 순한 종이고 그냥 상어답게 생겼죠, 가장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요. 와, 볼 게 너무 많아요. 뭐야? 용이 전시가 돼 있네. 이 친구가 2015년도 정도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분양이 됐던 어종이고요. 네네네. 아, 흑룡 중에서는요? 뭐요? 얘는 사람을 덤벼요. 진짜요? 네. 와, 얘는 진짜 엄청 네. 등에 가시 엄청 많다. 오, 뭐야? 귀여워. 아까 가장 귀한 애가 좀 비쌀 것 같은 애가 어떤 녀석이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녀석이 지금 가치로 봤을 때.
우와. 비쌀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서 네. 그 중국에서 이 친구들을 진짜 자식들 보듯이 돌볼 정도로 네. 굉장히 귀하고 분양가가 높은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비늘을 좀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비늘 하나하나마다 발색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멋들어져 있어요. 진짜 자체 발광이에요. 붉은 색깔. 그리고 우와. 뭐야? 큰 친구 여기 한 마리 있고 저 밖에 한 마리 있고요. 저 좀 들어가 봐도 되나요? 네, 들어가세요. 아, 자, 지금 한번 부탁드려서 들어와 봤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야, 아니, 할아버지 이 친구 분명한 건 저보다 나이 많을 거거든요. 이 정도 크기 내려면 제가 알기로는 4, 50년을 기본 자라야. 와. 뭐 요거 나이 때 뭐 하나당 뭐 몇 년 해야 얼마 계열 따져가지고 네. 나이를 매긴다고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여기 10살, 20살, 아 40살 아저씨네 아저씨. 어, 와, 근데 진짜 크다. 얘도 그냥 여기 있는데 한 마리 들어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알다브라가 있는데 크네요. 어이구. 아이고 여기 피라냐가 있네. 자, 저도 지금 집에서 나테리 피라냐를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어우 사료도 잘 먹고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피라냐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피라냐 그래도 조심조심.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짜잔. 진짜 여러분들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피라로크를 많이 보유하고 전시한 곳이 전국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네. 현재 우와. 50마리가 있습니다. 에? 50마리. 50마리요? 와,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피라로크입니다. 페루에서 최강 물고기라고 알려져 있는 이 피라로크가 지금 여기 50마리가 있는데 이게 먹이를 주면 이걸 뿌리는 순간 진짜 굉장한 일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소리를 살짝 줄여주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전쟁이야, 전쟁. 하나, 둘, 셋. 이제 잡니다. 와! 와! 여러분 보셨어요? 와, 가까이 못 있겠다. 보시면은 피라로코 애들이 이렇게 입을 벌려서 먹이를 흡입을 하는데요. 와, 이게 펑펑 터지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죠. 어, 이러면 모이는구나. 오, 우와, 진짜 가요. 우와.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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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밥 주기 전에 신호라고 하는데. 제. 아, 얘네 지금 배고파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급식을 줘야죠. 자. 친구야. 우와. 우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오, 야야, 대포 터진다. 잠깐 한번 줄게. 와. 와. 오, 흔들려. 야,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와. 자, 보셨죠? 자, 마지막으로 주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제 가기 전에 지금 잠시 보관을 해놓은 악어거북이라는 건데 예전에도 몬터리온 와서 한번 촬영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정도도 아직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크죠. 아, 와,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우와. 우와. 야.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악어거북인데 입이 엄청나게 커요. 너무나 싸운 애라 무섭네요 저는. 그래도 악어거북이 보면 한 번쯤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악어거북아 들어가. 일단 가시기 전에 네. 입구에 제가 오네이트를 잠깐 빼놨거든요. 테라피는. 아, 뭐 있어요? 네. 아. 아. 네. 우와. 왜 이렇게 많아요? 얘네 엄청. 엄청 많네. 우와. 거북이 중에서 가장 크기 많은 사이 하나인 테라피입니다.
오네이트 테라핀이죠? 네. 아이고.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이게 좋은 애들로만. 아이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고가종이어서 좀 부담이 됐었던 그 오네이트 테라핀이라고 하는데요. 오네이트 다이아몬드 백테라핀. 아이고, 요번에 부화한 아기 거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꼭 키워봐야지.